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양 옆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죠,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2023년. 여기서 우리가 꿈같은 날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2023년 마지막 날 일요일 그리고 주일 네. 주일 예배예요 지금 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날 저희 쉽지 않은 주제를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어제 그래도 희망을 얻은 게 밤에 우리 지현 형제하고 제가 이제 1대1 독대를 했어요. 기도 시간에. 지현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이번 수련할 때는.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칠판에다가 제가 그려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갔대요. 저번 겨울에 이제 저희 결혼과 연애와 결혼했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아, 역시 우리 에이스, 호프. 왜? 왜 웃어요? 우리 지현 학생의 조언을, 충고를 제가 마음 깊이 되새겨서 받아들이고, 오늘도 함께 마무리를 잘 해봅시다. 이제 마무리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습을 하긴 하고 끝내야죠. 수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말씀 제목이 중독의 성경적 이해. 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이 중독을 마무리하고 오늘 마쳐보려고 해요. 네. 자,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무슨 얘기를 나눴었냐면 죄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얘기 나눈 거 기억나시나요? 네. 심연호 학생 정신 차리시고요. 저기 심연호 학생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네, 졸리겠죠 당연히. 자, 오늘은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항상 주일 예배니까 하던 우리 이진우 형님. 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제가? 우리 책임이라고요? 네. 그러면 도파민 책임이에요? 우리의 제가? 도파민 책임, 지호 학생. 도파민 책임이에요? 그런 것도 같아, 좀. 그 책임이 조금 있는 것 같지. 자, 성경에서는 죄를, 오늘 우리 아침에 로마서 읽었죠. 거기에 보시면은 누가 처음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유전된 거예요? 네?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유전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그 안에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선택, 우리 각자의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그렇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예로 들어서
이 사람들의 이 믿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의 약함을 곧 나의 약함으로. 우리 사실은 모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 라고 하는 걸로 제가 사실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긴 해요. 저도.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결국은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진영 쟤. 제가 이게 왜 이해가 안 간다고 어제 이준영 쟤님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회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네 문제는 네 책임, 내 문제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실 이해하시죠? 너는 네 문제는 네 중풍병자 너는 네가 그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된 거고 나는 좀 너보다 나니까 난 괜찮게 산 거고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다? 우리 공통의 문제다.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있게 되었다. 그 자체가 아담이라는 동아리 속에 우리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에어리어, 범위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짊어지게 된 어떤 하나의 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이해 가세요? 뭐 질문 있어요? 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의 책임이다 했을 때 딱 드는 느낌. 우리 서양적인 공동의 책임이다. 여기에 공동의 책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일단은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에 자체에서 오는 어쩔 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동참하고 있다 라는 게 또 한 가지죠. 공동의 책임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그거죠. 맞습니까? 네.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내 책임은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담의 책임이고 내 책임은 아니라는 말이겠어요? 이준영 씨? 아니겠죠. 네. 자,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나는 아담한테 동의한 적 없어요.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내가 왜 아담... 밑에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 자체가 아담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우리 갈라서자. 자체가 아담의 에어리어에 있는 거라고. 그 말 자체가.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왜 나든 동의 안 했는데 거기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내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쵸? 네.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더 이상 아담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너무 한쪽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야. 아담이 문제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수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내 책임 아니니까 죄라는 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외면하게 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 그 다른 면에서는 어때요? 너무 내 책임 다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내 책임이니까 다른 사람 해결해 못해주잖아. 내 책임이니까 내가 나 혼자만 짊어져야 할 짐이야 이게. 그러면 아무도 해결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든 어디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둘 사이에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이게 가세요? 이 자체가 지금 어때요? 우리가 느끼기에. 이상하죠. 이상한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공경에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성경에서는 그 자체가 우리가 빠져있는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 스스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절망적이잖아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그게 우리가 빠져있는 공경이라고요. 자,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공경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 곤경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구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완전한 곤경. 그쵸? 내가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절망. 내가 그 상황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으로써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해하세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중독의 기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이번 수련회를 마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께서 한 번에 그 삐끗이 실수하셔가지고 어제 아담 할아버지 만나면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때 왜 선악과 드셨어요? 네. 하와 할머니 만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얘기했다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욕거리 됐잖아요.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쵸? 거기 보시면 하와,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큰 실수하셨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다은이가 질문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기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에 죄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반응 받았어요. 어쨌든.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혹시 생수 있나요?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드는 의문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3장 첫 단어가 뭐예요? 뱀. 뱀이 누구예요? 악마? 악마라고 나와요, 여기. 응? 안 나와? 근데 어떻게 알았어? 쥐락쥐락이야. 네. 여기에서만 봤을 때는 사탄이 뱀으로 변장했다. 사탄이 뱀으로 변신했더라. 이런 말은 없죠. 오히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질문.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뱀이 지금 와서 유혹을 하는데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왜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못해? 여기 써야 되는데. 뱀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간교하게, 가장 간교하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냐고. 만들었어요?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고, 이게 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단들이 여기를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별의별 헛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사탄이 뭐다, 막 뱀이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치우고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뱀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건 확실해요. 그쵸? 네? 네. 뱀이 와서 인간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 원인이 되잖아요, 뱀이.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쵸? 그것만은 이제 기억하시고. 여기서 하와가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어요. 먹기 전에 타락했어요. 먹고 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때요?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먹기 전이에요, 후에요? 먹기 전에 이미 약간 정신이 나갔잖아, 지금. 그쵸? 선악과 자체의 독이, 그 죄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잘 아시네.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요, 행동에 있어서의 표현을 먹는 걸로 많이 해요. 그쵸?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먹는 거 있어요, 하나. 뭐 먹어요? 어? 그거 말고. 진짜 먹는 거. 어? 진짜 먹는 거, 진짜. 예배 시간에 진짜. 네? 어? 딩동. 성찬식. 예. 네? 아, 난 레드선을 먹는다는 줄 알았잖아, 지금. 성찬 씨. 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직접적 표현. 그것이 성찬 씨예요. 선악과를 먹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겠다. 라는 우리의 직접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얼마나 중요해요. 그쵸?
성찬식을 우리가 그냥 주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선악과를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와가 먹고 싶었죠. 이게 딱 뭐예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한 얘기 중에 네. 자극추구죠. 맞아요? 자극추구. 자극을 원한다. 맛있게 보이고 보기 좋아. 자극을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내가 쾌락 자체를 얻겠다는 목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쵸? 도파민 보상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여기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직후에 뭘 느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쵸. 그게 뭐예요, 결국? 부끄러움. 그쵸.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감각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후에 오는 마치 뭐와 같아요? 어제, 이거. 감각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오는 게 뭐예요? 비슷하죠. 이걸 목적으로 하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수치심. 모든 욕구가 나 자신에게 집중된다는 것. 그쵸? 내 욕구가 욕구잖아요. 욕구 결국은. 해라. 이것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 뭐가 찾아와요? 수치심. 선악과에 혹시 마약 성분이 있었는지 도핑 검사 한번 해봐야겠죠. 네. 안 웃으시네. 자, 어쨌든 감각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욕구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이 되는 거죠. 나로 집중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내 욕구가 나의 모든, 이, 목적이 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는 결국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의 동기가 다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벌써 뭐가 나타납니까? 인간의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뭐예요? 수치심. 수치심이 뭐예요? 내 본 모습을, 어떻게 돼요?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본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숨기고 싶죠? 이중성이죠. 이중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중적인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사실상 이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 뭐다? 수치심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늘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기적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의 내면에는 수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죠. 네. 자, 모두 뭐가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내가 이기적으로, 그렇죠? 내가 이기적으로 내 쾌락만을 위해서 산다. 이걸
들키고 싶습니까? 그걸 내가 공병렬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공평하게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 나는 나만을 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나는 내 마음을 숨기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수치심을, 우리는 수치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모든 욕구, 내 욕구의 목적이 맞춰지게 되면 모든 내 욕구의 모든 목적,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 욕구에만 집중되게 되면 우리가 피하고 싶어지는 게 있는데 근원에서 떨어지고 싶어요.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렇잖아요. 나만 즐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귀찮은 존재가 내 근원이야. 한마디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내 위에 뭔가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편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고서는 핑계를 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핑계. 네. 그쵸?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죄송합니다. 하도 조셔가지고 제가. 자. 너 왜 게임해? 어? 너 왜 게임해? 연호, 왜 게임해? 왜 술 먹어? 어? 왜 마약했어? 왜 네 욕구만을 채우면서 자꾸 살아?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핑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계속 우리는 핑계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핑계?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쵸? 왜 하와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 왜 뱀 만드셨어요, 그러면? 왜 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고생을 시켜요? 그쵸?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게 이제 결국 뭔 질문이 돼요? 왜 도파민 만드셨어요?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그러면? 다 똑같은 질문이죠.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쵸?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 모든 핑계는 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라고 하는 걸로 귀결된다고요. 우리 모두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하와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에덴 동산의 하와가 된 핑계, 아담이 된 핑계 똑같이 우리도 지금 되고 있어야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되고 있죠? 그럼 아담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아무리 난 동의한 적 없다고 그래도 지금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게 현실이라고요. 뭔가 좀 억울해요? 내 책임도 아닌데 왜 나는 내 책임도 아닌 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그쵸? 내 책임도 아닌데 왜 난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내 책임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래 내가 뭔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쵸? 네. 자 창세기 아까 이제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비교했죠. 네. 다 정답을 잘 맞추셨어요. 맞죠? 주셨어요. 족보가 뭐예요? 족보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족보를 내가 만들 수 있냐고. 족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만들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족보를 짜겠다. 없죠?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로 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족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족보는 내가 여기에 있고 싶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게 족보예요. 첫 번째. 그쵸? 네. 자, 우리가 죄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하면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게 되기가 쉬워요. 어떤 이야기냐면, 죄도 내가 짓고, 구원도 내가 받는 거다. 당연하게 들리죠? 죄도 내가 지었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받는다. 당연히 들립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로마서에서는 죄도 내가 안 지었고 구원도 나로 말미암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아까 아침에 나눴던 5장에 죄도 내가 안 지었고 죄도 나로 말미암아서 온 게 아니고 구원도 나로 말미암아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죽는 게 억울하신가요? 죽음 자체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 자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도 뭔가 억울해요. 근데도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그쵸?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뭐라고요? 큰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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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질병, 죄.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죄가 뭘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오죠?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요. 자. 뭔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당연한 게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누구나 죽는다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고. 맞아요? 내가 죽는다고 상상하면 그건 불편하잖아. 그쵸? 싫지 않아 상상하기도 사실은. 근데 왜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왜 이게 불편하다고 말을 하느냐면 성경에서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세요? 사실은 당연하잖아. 죽음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한 건데 좀 불편할 뿐인 거잖아. 그쵸? 억울할 게 있어요? 누구 나 왜 죽어? 이러면서 억울하냐고 이게 사람이.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있다는 것을 딱 인식하는 순간 이게 억울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죽으라는 얘기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라는 얘기잖아. 근데 저 맞아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 네. 네. 자, 성경에서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아담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모두 아담의 영역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사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당연한 이치였죠. 세상에 당연한 이치였다고. 죽는 게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쵸? 그게 우리가 이 구원이 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뭐가 된다고요?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맞아요? 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게 당연하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뻘쩍지근 하긴 한데 당연하잖아. 죽음이. 근데 이걸 알고 나서 네가 그럼 내가 왜 불편한지 알겠네. 가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를 믿고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하게 억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억울해져. 이상하게.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럼 내 잘못도 아닌데 나보고 죽으라고 그랬었네. 죽으라고 그랬었는 건지 지금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억울해 괜찮은데.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걸, 아 이렇게 됐구나를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부른다고. 은혜의 구원. 예? 그걸 그냥 아 내가 여기 있었는데 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있다는 거를 알았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꾸 여기다가 여기로 자꾸 가면 아 그러면 나 억울한데 자꾸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자꾸 여기로 가지 말고 이거는 이제 없다고 그냥 여기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들 그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세요? 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가? 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왜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느냐? 내 힘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결국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자, 그러나 어제부터 제가 계속할 얘기지만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이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 직시야. 네. 현실을 직시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실이 어디 있다고요? 현실 어디 있어요? 현실 어디 있어요? 어? 구원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현실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먼저 현실 직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자, 어제 제가 이 저울 있죠. 여기서 이제 반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통을 우리가 수치, 그쵸? 이거를 받을 때 오히려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받는 이 보상은 저 제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죽음이죠. 근데 그냥 죽음이겠어요? 가장 큰 수치의 죽음. 가장 큰 수치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가 받는 고통보다 말하자면 현실 직시.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사실. 한마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다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잖아. 현실을 직시하는 이쪽으로 가. 그럼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무제한으로 이게 커진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 이 땅에서 받는 어떤 고난, 어떤 수치, 어떤 어려움도 어렵다고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죠. 이미 우리는 이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 현실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바로 자동적으로 이게 무제한 충전이 된다. 우리 이게 뭐라고요? 생명. 이해가세요? 이게 중독의 성경적 원리. 그렇죠? 중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
우리의 현실은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걸 직시하는 거잖아요. 아, 나 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 여기서 건져줘야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은혜라고. 은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게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해 있던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 이해 됐어요? 아시겠어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중독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신 것 같으신가요?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계속 마음속에 있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세상 살아나가시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네.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한 것들도 많고. 네. 자,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이 살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이 문제가 이거 안 끝나면 어떡하나, 나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더라도 심지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큰일은 안 일어나요. 생각보다. 사람만 있으세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축복하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저희와 함께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수련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입술로 또 부족한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헤아리고 또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눈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지혜와 축복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저희의 작은 마음들과 믿음들이 열매 맺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고 꽃을 피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쉽지 않고 또 마음에 낙심도 되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며 소망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는 것 그리하여 저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대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